자, 자가 면역성 질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 그 면역 세포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많은 면역 세포들 중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매일 배우신 T세포입니다. T세포 또는 T림프구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T세포가 모든 면역세포들을 사실은 조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하는 역할은 T세포가 맡은 사명은 나를 보호하고 나 아닌 다른 우리가 타인 그러죠. 나 아닌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거나 내 몸속에 생겼을 때 그것을 파괴하고 제거해서 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이 헷갈린 T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그래서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비정상적인 T세포로 변질된 상태. 그것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뭐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우리 몸 안에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병명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물샘을 공격해서 눈물이 잘 나오지를 않는 그런 가만 있죠. 오케이. 병을 우리가 안구건조증이라고도 부르고, 침이 잘안 나오는 병을 구강건조증이라고 부르고, 이 변질된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하면 우리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콩팥을 공격하면 신부전증, 자가면역성 신부전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다르지만 같은 병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왜 다른지 그건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고, 목은 세포, 머리를 나게 하는 세포를 목은 세포라고 그래서 공격하면 머리가 빠져요. 뭐 온갖 질병들이 다 있어요. 또는 우리가 백납병이라고 부르죠. 마이클 잭슨처럼 흑인이지만 피부가 아주 군데군데 하얘지는 그 병은 뭐냐면은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피부세포 중에 그 색소를 멜라닌 색소를 생산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은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가 백인보다는 많아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색깔이고, 그러나 흑인보다는 적어요. 흑인은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가 너무 많아서 까만 거예요.
그런데 그 멜라닌을 생산해내는 세포를 이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해서 그 공격하는 부분만 색소가 싹 없어지니까 하얘지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자가면역 성병이고, 자 피부를 공격해서 건선이라는 병도 생깁니다. 신경계통을 공격하면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신경은 T세포가 건드리지도 않고 무슨 신경세포만 파괴해요? 운동신경세포만 파괴해서 자꾸 근육이 마비가 되는 병. 어저께 제가 파킨슨스 병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 도파민은 우리를 유연하게 하는.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어디, 어느 세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 그 원인은 결국 자가면역성 질병이고,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무엇이 T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켰느냐,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자가면역성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네, 면역 억제제를 써가지고 자꾸 T세포를 죽이는 치료만 해요. 왜 T세포가 변질됐냐, 왜 유전자가 변질됐냐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 왜 T세포가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왜 그건 왜 그럴까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예. 네.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변하는지를 어떻게, 그거를,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다 발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결국은 아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세포가 우리의 내면적 환경을 결정해 주는 뜻, 우리들이 품은 뜻에 반응하는구나. T세포의 유전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뜻을 품었길래 나의 T세포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하겠느냐. 자, 그렇게 우리가 추리를 해 나가고,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뜻을, 이런 마음을 품었고, 또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국 내 T세포가 이렇게 자가 면역적으로, 즉,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잘못된 T세포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죠. 그렇죠? 근데 면역 억제제를 줘서 자꾸 T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면역 억제제를 자꾸 사용하면 면역이 억제됩니다. 실제로 억제돼가지고 T세포가 공격을 잘 못하게 되면 그 병이 증세 치료가 조금은 돼요. 그러나 그게 해결점은 아니죠. 그런데 면역이 억제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질까요? 아니까? 예, 높아져요.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은 참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병은 약물 치료로는 치유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라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회복되어야만 이 병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을, 어떤 뜻을 품으면 또 내가 또 어떻게 살면 내 T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변할까요? 변질될까? 어떤 생각? 네? 예. 자, T세포가, 나의 T세포가 변질돼서 나를 공격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요? 예. 네. 자, 부정적인 생각에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잘 걸리냐고 하면, 주로 여성이고, 남성들은 걸리지만은 주로 여성적인 아주 얌전한 내성적인 남성들이 많이 걸리고 왈가닥 뭐 우락부락 이런 사람들은 자가면역병에 전체로 걸리지 않습니다. 왈가닥 우락부락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누르지를 않고 그냥 수틀리면 그냥 욱 하고 내질르면 그런 사람들은 병도 욱 하는 병에 걸리지. 예, 병도 성격에 따르고 자 보세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거는 병도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꼭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성들도 왈가닥 여성들은 안 걸려요. 뭐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뭐 상대방이야 뭐 상처를 받든 말든 막 내가 하고 싶으면 뭐예요? 와르르 따다다다 해가지고 막 기관총이가 무슨 총이 들고 따다다다다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야 시원하겠죠. 그렇죠. 그 자기가 있는 거다가 털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자가면역병에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암에 걸리셨죠. 그런데 이 암 타입하고 자가면역 타입은 아주 비슷해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를 싫어하는 성격 유형이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많이 참아야 돼. 내가 그냥 꾹 누르고 눌러야 돼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이 T세포가 이 환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뜻을 감지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왜 책임감이 강하고 이 완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해도 일을 미룰 줄을 모르고 그냥 피곤해도 끝까지 뭐예요? 완벽하게 설거지를 끝내고 자야 잠이 오지. 그냥 설거지거리를 쌓아놓고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해줄 테니까, 자,
그래도 못 자요.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 다 해놓으면 결국 자기가 나와서 새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 설, 그러니까 남자가 한 설거지하고 여자 한 설거지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가 다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열받죠, 이제. 내가 해놓은 걸 무시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 자기는 지금 피곤해서 죽겠는데, 또 뭐예요? 또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사하는 거예요. 좀 피곤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좀 자거라. 이제 쉬어야지. 그 설거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쉬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설거지는 미루어 놓을 수 있어. 있는데 자기가 하던 뭐예요? 일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못 미루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뭐라고? 여보 나 못 일어나겠어.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 놓고 뭐 이틀만 지나면 또 해. 자, 그래서 자기를 너무 밀어붙이는 성격. 너무 밀어붙이는 성격. 옆에서 봐도 뭐예요? 저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들은 이 T세포들은 과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놨어요. 무슨 별명을 붙여놨냐면은 혈관 속을 떠돌아댕기는 뇌세포의 쪼가리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만큼 T세포들은 뇌세포하고 어떻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내 생각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아주 T세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T세포들의 이 표면에는 뇌에서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뇌에서 엔도르핀을 생산한다, 또는 세로토닌을 생산한다, 또는 도파민을 생산한다. 뇌에서 수많은 물질들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내보내는데, T세포는 그 피 속에서 그 뇌에서 생산돼서 보내오는 물질을 감지하는 안테나가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세포.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대로 아주 T세포는 시시각각 변화를 입을 수 있는 세포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격은 괄괄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도 그런 성격이라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를 너무 세게 뭐요 밀어붙여도 T세포는 결국 아하 이 사람은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T세포들끼리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주인장께서 자꾸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T세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즉, 뜻이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고,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에는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육체적인 얘기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뜻일까? 심리적으로는 이제 속으로 자꾸 누르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러니까 산 맛이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이야. 그러면 이제 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안 낫겠냐. 어떤 때는 너무 죽고 싶어, 그냥. 이런 말을 자꾸 내뱉고, 또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그래서 그런 신호를, 그런 뜻을 자꾸 내다 줘서 결국은 뭐예요? 뇌파를 변화시키고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결국 T세포들로 하여금 이분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일조를 해드려야 되지.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까? 자,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밀 의미라고 우리가. 근데 이제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염을 보면, 이제 갑상선염에는 기능 항진증이라는 자가면역병이 있고, 기능 저하증이라는 갑상선염이 있어요. 그건 같은 T세포가 갑상선으로 가서 갑상선 기능을 더 올려줘. 그러면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해.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과잉이 돼. 자, 이런 병은 이제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어떤 여자들이 많이 걸리냐 하면, 여러분, 아주 빠리빠리하고 머리가 팽팽팽팽팽 돌아가고, 막 한순간에 막 전화를 두 통, 세 통을 동시에 받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여자들은 이제 사장님 비서실로 가요, 결국. 그리고 굉장히 유능해요. 그렇죠? 일 처리를 잘해, 그냥. 그래서 온 회사 직원들이 저 미스 김 최고야. 그래서 거기에 막 국장님들도 미스 김한테 맡기면 뭐요?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 그래가지고 국장님들이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스 김 찾아가서. 그래서 또 이 미스 김 절대 거절 안 해. 왜? 자기가 멋지게 해내면 또 뭘 받아? 칭찬받아. 우리 미스 김 역시 최고야. 그러면 이 미스 김은 일거리를 너무 맡아가지고 밤에 잘 새도 뭐예요? 없어.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밤에 잘 새가 없어. 잠이 오면 안 돼. 그럼 막 강제로 막 커피를 뭐예요? 진한 커피를 다서 마시고 막 꼬집어 가면서 막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상 정신이 말똥말똥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 안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스킴이 내가 잠 안 되는데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내가 말똥말똥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T세포가 해준다니까. T세포가 희한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갑상선으로 가요. 가가지고 T세포 자체가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해.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자기 직책이 너무 일이 많아. 일이 하기 싫어 죽겠어. 아이고, 나는 일 너무 많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아예 하기 싫어 죽겠다. 그러면요, T세포가 올라가가지고 일 못하도록 만들어. 갑상선 기능을 뭐예요? 저하시켜가지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신을 또렷또렷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저하시키면 정신이 티미해져. 그 티미해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면 잠이 안 오는데 갑상선 호르몬 잘 안 나오면 뭐예요? 자꾸 졸려요. 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를 잘 골라서 원하세요. 아시겠죠? 네. 잘 골라서 원하세요. 그 여자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어. 난 참 못 살겠지 뭐.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야. 아시겠죠? 그건 자기 유전자를 팍팍 끄고 앉아있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여보,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여보, 힘냅시다. 이런 여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뭐. 당신 돈 조금만 더 살면 내가 이렇게 죽을 일 안 해도 되잖아. 나 뭐 죽어버릴 거야, 막. 여자들처럼 자꾸 죽고 싶다는 여자도 참. 그렇죠. 예. 뉴 스타트 하는 여성들은 말 조심, 입 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어떻게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려야 돼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린다는 말은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도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잡념은 어떤 영들이 주는 거요? 잡신들이 주는 거라. 내가 잡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잡념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도 이 잡념에 사로잡혀서 잡념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은 악령을 다른 말로 하면 잡신이라고. 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느냐를 선택하는 권리는 있어요. 나는 악령의 지배를 거부한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확실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주 뭐예요? 작정하고 나는 원한다. 잡신으로부터 나는 뭐예요? 해방되고 싶다.
라는 것을 아주 작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확고한 선택을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고 자꾸 잡신이 주는 잡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신없어요.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 기도. 교회는 안 나가도 뭐예요? 기도는 해라. 기도는 해라. 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악령이 아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해. 여러분, 종교적이 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선적은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돼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인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는 전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은 몰라. 영적으로는 나는 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구 박사도 신들린 사람이다. 신이 들리지 않고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강의가 입에서 술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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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술술술술 이런 걸 뭐라고 청산유수라 그래. 줄줄줄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 나오지 않는 강의는 여러분 들으면 지겹습니다. 내가 생각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강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이 이상구에게 작용해서 강의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생각을 주면 그 생각대로 영이 준 생각대로 줄줄줄줄 하면 그 영이 그렇게 강의하기로 만드는 영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도 신들린 듯이 듣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여기 건우가 있는데 건우가 참 조용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머리에 들어오는 잡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잡념을 나한테 넣어주는 건우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영의 건우가 뭐예요? 사로잡혀버려. 그러면 그거로부터 뿌리치고 뭐예요?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 설악산 비선대 올라와서 거기 저 출렁다리, 거기 폭포가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산책인데 그 배경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근우도 뭐예요? 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우야, 우리 한번 야호 해보자. 그러니까 서슴치 않고 뭐예요? 야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할래? 야호! 조금 더 크게 할래? 야호! 조금만 더 크게 하자. 야호! 건우가 했다고요. 그렇지? 지금 보세요. 표정이 환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환하게.
환하기도 하고. 예. 네. 이렇게 표정이 환하게 밝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영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뉴 스타트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상구를 웃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왜 그 모양으로 돼 있었냐고 하면요. 우리 아버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잘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제시대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일제시대는 제일 좋은 대학을 무슨 대학이라고 불러요? 제국대학이라고 불러요. 제국대학이란 말은 국립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도 제국대학이, 뭐, 동경제국대학, 또, 경도, 그렇죠. 교토제국대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제국대학을 하나 세운 거예요.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주를 정복해가지고, 장춘을 이제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수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수도는 동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는 경성, 그 다음에 이제 장춘을 정복해가지고는 신경이라고 불러 새 수도다. 참 일본이 안 까불었으면 굉장한 나라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예, 너무 까불어가지고 다 뺏겼지. 그렇죠. 보세요 대만도. 50몇 년을 지배했다고요. 50몇 년을. 한국도 뭐요? 36년을 지배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얌전하게 가만 갔으면 지금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 있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뭐 해방했겠습니까? 그렇죠. 2차 대전 덕분에 해방된 거지. 얼렁뚱땅 해방된 거지. 그렇잖아요? 일본이 가만히서 자기 힘만 키우고 미국하고 잘 무역, 미국하고 무역자,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은 뭐예요? 그 윌슨 대통령이 우리는 유럽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교역의 대상을 결정하고. 유럽하고 연합하는 유럽. 그래서 일본이 미국은 절대로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차 대전을 벌인 거거든. 자기들이 아무리 필리핀 먹고만 아무리 중국 쳐들어가고 해도 미국은 뭐요? 가만히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먹은 것만 가만 가지고 있었어. 예, 진짜. 근데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예? 희한한 운명을 타고난 나라예요. 참.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해방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운명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제국대학 장학생으로 뽑혀갔어요. 신경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제국대학 나왔으니, 그래서 이제 거기 만주를 전부 뭐, 그 광활한 만주를 일본이 다 먹었으니 참 대단하죠. 그 만주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장춘 가면 도시가 크죠. 뭐 하얼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다 건축한 거야. 예. 네. 그거를 이제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 식민지 개척 회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만척 만주 식민지 개척 회사. 거기 들어가니까 이건 뭐예요? 일본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 사람 있지 뭐. 이름도 일본 이름이고 뭐 일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원자 폭탄을 맞고 히로히토 황제가 항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 새끼들 나와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뭐 거기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는 식민지 개척회사에 댕겨. 그 일본 놈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식민지 개척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한국 사람이라 그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가만 놔두자. 그래서면 저는 지금 중국 여권이야. 중국 시민이 돼야 참 이게 사람의 운명이란 게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도망가는 거야. 도망. 그 도망 거기에서 아주 비참한 꼴을 봤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 그때가 제가 만 두 살 되니까. 그래서 애가 기절할 정도로 막 비참하게 죽이고 막 그 와중에 애가 완전히 뭐예요? 기가 나간 거야. 기가 팍 죽어버린 거야. 모든 게 무서운 거야. 모든 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 악한 꼴을 너무 많이 보니까 내가 악령의 뭐예요? 악령의 지배를 확 받아. 그래서 그러니까 웃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무서워. 그 이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반장도 못 해먹고 그렇죠? 그 공짜로 굴러 들어온 감투도 못 쓰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웃는 연습했더니 아니었죠. 건우가 오늘 야호 한 거는 그거는 굉장한 새로운 뭐예요? 첫 걸음을 내디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집에 가서 웃는 연습해. 여기서부터. 잘 웃죠? 요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 영에는 그런 두려움의 영, 악령이 있고 그다음에 뭐요? 진선미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진선미의 영을 선택하고 또 부정의 영보다는 무슨 영? 긍정의 영. 그래서 이 선택을 확실히 하면 여러분 그 성령이 도와줘요. 우리 옥한 씨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어저께 내가 선택을 뭐요? 잠잘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저께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11시간을 내리 잤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영을 결국 뭐요?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을 봐도 결국 내 T세포가 변질된 것은 그런 뭐예요? 영의 역사로 해서 내 속에 자꾸 뭐예요? 뭐 죽고 싶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내가 영들이 그 잡신들이 넣어줄 때마다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결국은 내가 잡신에 그냥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어느 땐가 내가 뭐예요? 그 번데기가 고치 안에만 있지 말고 고치의 빵꾸를 뭐예요? 내고 여러분 나와서 나비가 되자 하는 나비가 되자. 그래서 내 몸 속에 있는 암의 꿀리지를 뭐요? 말자 이거야. 너는 너다. 너는 알아서 잘 살아봐. 너는 알아서 잘 살아봐. 나는 내 유전자 켤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악령은 자꾸 나를 암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듭니다. 잘하고. 그래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탁 잘라야 돼. 너 나하고 대화를 더 이상 뭐요? 안 해. 나는 긍정으로, 진선미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갈 거야. 예, 네, 그래서 이기셔야 돼. 할 수 있게.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자가 면역성을 띈 그런 T세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되돌려야 돼요. 그렇죠? 되돌리려면 내가 확실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그 뜻을 품어야 돼. 그런데 이 긍정적인 뜻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것 성령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성령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정신. 이 정신이라고 불러요. 참 이 한국말은 정말 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없다 그러면 의식이 없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식이 없어도 정신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식이 있어도 정신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까? 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저 새끼는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다 그래요. 예. 성경도 꼭 같이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가면 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 없는 놈, 정신 나간 놈, 예. 또는 정신이 덜 떨어진 놈, 이렇게 정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뭐냐 하면 아주 정성스럽다는 정자입니다. 정성스럽고 부드럽고 곱다. 그래서 정미소 그러잖아요. 예, 네, 정미소 할 때 또 정자입니다. 정성, 정미. 정미란 건 뭐예요? 살을 찌어가지고, 미를 찌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뭐예요? 가루를. 그래서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고, 정말 자상하고, 곱고, 정성스럽고, 그 다음에 정예부대라는 거죠. 그죠? 정예. 정예라는 건 뭐예요? 뛰어난 부대. 최고의 정예부대다.
그러면 많은 부대가 있지만 뭐예요? 최고로 훈련받고 최고로 뛰어난. 그래서 이 정자는 또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것도 최고로 우수하다. 이런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라는 말만 말을 그냥 쉽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신이라고 하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돼. 정신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님 말고 잡다하게 있는 신들을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박사님, 정신하고 이 잡신은 왜 생겼냐? 그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나옵니다. 그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는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거는 이제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정신의 반대가 무슨 신? 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신이 주는 생각을 잡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런데 정신 없이 먹을 때는 그거는 먹는다고 안 그러고 처먹는다고 그래요. 정신 없이 씹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먹는 것을 뭐 들려서 먹는다 그래요. 걸신. 그 걸신도 잡신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제 걸신이 나를 지배하면 막 정신 없이 막 그 막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요즘 그 젊은 여성들 중에 뭐 여고생들도 많아요. 요즘 뭐 여중생들도 이런 애들 많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살찌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먹어놓고 어떻게 해요? 먹어놓으면 불안해, 살찔까 봐. 그럼 먹고 싶어서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해? 또 토하고. 그럼 토하면 또 배고파요, 안 고파요? 또 배고파. 그러면 또 뭐예요? 정신없이 처먹어. 이제 너무 많이 처먹었거든? 그럼 막 자기 몸이 막 이렇게 뚱뚱해진다고 막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빨리 또 뭐예요? 화장실 가 또, 이게 뭐냐면, 신들린 거야. 예? 네? 완전히, 그러니까, 먹을 때도 어떻게 해? 먹을 때도 정신없이 먹고, 토하는 것도 뭐예요? 정신없이 토. 예.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굉장히 이런 영적으로 잘못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고 하면, 공황장애. 공황장애. 공황이라는 게 뭐예요? 공황이라는 게 공포라, 공포. 그, 두려워도, 겁나네. 오, 두렵다.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이제 공황장애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 조금만 두렵다 싶으면 뭐예요? 으아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갈피를 먹죠. 그게 이제, 그게 공황귀신 들린 거예요. 신들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화가 좀 나도 에이 참지 뭐. 그리고 그걸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조금만 열받았다 싶으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게 조절 장애가 참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요즘 점점 잡신의 지배를 점점 더 깊이 받아가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어. 요즘 세상은 진짜 정신을 뭐요? 똑바로 차려. 그래서 이 게임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건 전부 뭐요? 잡신 들리게 하는 거야. 뭐 맨날 애들 하는 건 뭐요? 팍팍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발로 차 죽이고, 뭐, 주먹으로 쳐 죽이고, 막 다 죽이잖아, 게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참는다든가, 깊이 생각해 본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참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되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들의 T세포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네.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뜻을 품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상대방이 밉다.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잡신들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뭐요? 자꾸 그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도록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죽일까? 저렇게 해서 죽일까? 그래서 막 꿈에도 뭐예요? 상대방을 만나서 죽이는 꿈 꾸고, 총을 들고 뭐 뒤로 가서 뭐 쏜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을 잡신들이 막 줍니다. 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러고 있다가 보면 또 잡신이 나한테 뭐라 그러게?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나쁜 생각은 누가 줘놓고? 잡신이 줘놓고. 너 진짜 나쁘구나.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있다면 가만 놔둘까? 이렇게 이제 사람을 다시 세뇌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큰 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구나.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다 무슨 감을 불어넣어? 심각한 죄책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 있다. 그런데 이 악령이 야, 그 걔 있잖아. 차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꽝 나와서 캬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맞아. 그런 년을 죽어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가 나중에 잡신이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 아주 나쁘다, 너는. 너는,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둘 리가 없다. 이럴 때 내가 그 말에 그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잡신의 놀이기의 깝, 장난감이 돼버립니다.
그 잡신의 장난감이 안 되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잡신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여튼 우리 인간은 아차 잘못하면 잡신의 완벽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그러한 잡신의 지배로부터, 잡신이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정신소리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 뉴스타 정신쪽에 다 들어요. 다 들어있다. 두 분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줄입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럼 정신 차린다는 말이, 정신 차린다는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맞아.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알아야 된다 이게. 네. 왜? 이 악령은 자꾸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전제해놓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년은 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니까 벌 줄 수밖에 없다.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에 항의할 수 있어 없어? 항의할 수 없어. 왜?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러나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살려두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김정은이보다 더 나쁘나? 더 나빠도 그 하나님은 나를 뭐요? 무조건하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그거 그렇게 믿고 있을 때만 여러분이 그 악령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진리.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적으로 배워왔다. 그것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이제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서 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개구리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고, 개구리가 뭐 하나님한테 잘해드린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이 진리야.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착하게 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착한 사람은 천국 보낸다. 이런 다 그럴듯한, 거짓에 속아 있으면, 나는 악령의 뭐예요? 잡신들의 지배하에서 사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다. 그 생명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